자, 문제는 일단 공격인 것 같은데 끊어냅니다. 김희슬. 자, 앞에 강다희가 뛰어가고 있고 1대1 강다희 슛. 아, 또 막히는군요. 막아내는 박미라 슈퍼 세이브. 됐고, 또 8점에서도 계속해서 묶여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습니다. 자, 박미라의 선방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, 아, 정말 상대 힘을 쭉쭉 빼놓는 그런 선방들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청 선수들이 지금 공격의 활로를 지금 잘 찾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아이, 7m 들어까지 막았어요. 네. 그리고 이 1대1 찬스까지. 지금 저렇게 노막 찬스만 넣어줬더라면 정말로 더 대등한 경기를 네. 할 수 있고 알 수 없는 경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저런 완벽한 찬스를 또 서울시청으로서는 아깝게 놓치고 있습니다. 자,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슈팅을 해줘야 되는 서울시청. 그러나 박미라 골키퍼는 지금까지도 전반 24분 43초의 시계가 멈춰있는 이 순간까지도 76.92%의 높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주위 골키퍼도 46% 방어율.